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해명했습니다. 지방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선거 관련 대화가 오가진 않았고 일부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밝혔습니다. 특정 언론사에 대해 정정 보도도 요구했습니다. 조윤호 기자입니다. 한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한 송철호 시장은 각종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 일부 소설 같은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김기현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선 13% 가까운 표차로 이긴 선거에 대해 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얕보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.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황운하 청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지방선거 전 두 차례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. 2017년 9월 한 식당에서 가진 첫 번째 만남 땐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대화가 주로 오갔을 뿐 선거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삼계탕 집에서 가진 두 번째 만남은 12월 청와대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가 내려온 시기로 보도되고 있지만 첩보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일축했습니다. 또 황 청장과의 만남에서 동석한이가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두 차례 만남에서 2014년 선대위원장을 지낸 사업가 류모 씨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조국 전 민정수석과의 사찰 만남이나 장어집 회동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검찰이 지난해 1월 현지 경찰관,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울산 한 장어집에서 만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를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. 송 시장은 일부 라디오를 통해 하명수사 논란을 해명했지만 지역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 밝히는 기자회견장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.